이게 임상시험, 했던 당시에, 제품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했죠. 그 당시에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주 자유롭죠. 그리고 움직입니다, 다. 이 조절기를 이용해서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임상시험 할때이 조절기를 안 썼다는 것이 저는 참 아주 초기에 안 썼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조절기는 그렇게 잘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바이오가드 임상시험을 해서 신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지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이런 구강장치를 국가공인 임상시험을 한 사례는 최초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이오가드가 유일하게 국가공인 국제인증의 임상시험을 통과한 의료기기란 전설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임상시험 첫째는 참이 임상시험 비용만 4억 5천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이게 임상시험이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임상시험 계획서를 작성해서 식약처에 보고를 하면 식약처에서는 한참 만에 이게 뭐 보완, 반려 뭐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임상시험을 하는 2012년도에 임상시험이 시작되는데 그몇년 전부터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겨우 조건을 맞춰가지고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2012년 2월달이네요. 그 당시에는 식약청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식약처가 됐죠. 벌써 세월이 그만큼 오래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시험의 이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코구리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수면중 기도확장기 바이오가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 다기관 단일군 및 비열등성 검증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긴 제목의 임상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보면 바이오가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향적이라는 겁니다. 이 전향적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미 이 어떤 치료를 받아서 결과가 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그냥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결과를 데이터로 만드는 것. 그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임상시험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향적 임상시험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치 있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기관. 그냥 어떤 특정 병원 하나가 아니고 세 개의 병원. 국립병원을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이 구강장치면 구강에 착용하기 때문에 얼핏 그건 치과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치과에서 하면 구강장치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거에 대해서 좀더 우호적으로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비인후과에서, 이비인후과는 수술 위주로 하는 과니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 구강장치에 대해서 사실 시시하게 생각했었어요. 그거는 뭐 간단한 코골이나 경증의 무흡증도에 쓰는 보조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식을 깨고 싶었어요. 아니, 엄청 효과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인식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터부시 되는 그런 걸 깨고 싶었기 때문에 3개 대학 국립병원의 이비인후과에서 그리고 까다롭다고 소문난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전북대학병원 이비인후과를 선택해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물론 당연히 수술보다 월등하게 개선 효과가 좋다. 중증, 심한 정도가 시간당 무호흡증이 뭐 70번, 60번 이런 굉장히 심한 경우에서도 완전히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임상시험을 할 때 제일 안타까웠던 사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구강장치도 의사들은 다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의사들이니까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턱의 위치를 그들이 잡아주는 대로 만들어서 적용을 시켰는데 초반 데이터가 너무 안 좋게 나온 거예요. 필드에서 받는 데이터하고는 너무 차이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세상에 턱의 위치를 그냥 턱을 내밀지도 않고 대충 살짝 늘었고 그냥 그 이 기록상으로는 뭐 6mm가 나왔어요 했는데 실제로 이 구강 측정한 걸로 와서 우리가 무영상에다가 해보면은 뭐 2mm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뭐 그래서 그때부터 한 3분의 1 정도를 손해 본 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렇게 뜨면은 안 됩니다. 이 바이트, 이 턱의 전진량이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거친 후부터는 결과값이 확연하게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강장치를 그냥 착용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구강장치에서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것은 바이오가드가 유일하다. 그래서 참 자부심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는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은 미미하다. 그리고 그래서 수술이나 양압기에 대한 치료법으로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게 바로 임상시험, 10년이 지난 후 바라보는 임상시험이네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고객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평생 여러분들의 수면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수면의학 명인이 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